안녕하십니까. 홀스튜브 승마가 좋다. 한국맛의 승마단 감독 전재식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저의 장안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말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장안을 하기 전에 마방에서 처음 나와서 온몸 구석구석 솔질을 정성껏 해줍니다. 특히 안장이 올려지는 낭산이의 등은 여러 번 더 솔질을 하는데요. 이유는 작은 먼지가 남아 있어서 안장에 눌려 마찰이 생겨 등에 혹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꼬리와 갈기도 빗질을 해주는데요. 특히 꼬리는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는 것은 예의입니다. 꼬리는 중년 남자의 머리카락만큼이나 한 올 한 올 소중합니다. 다음에는 젖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줍니다. 콧구멍에 보이지 않는 이물질까지 깨끗이 닦아줍니다. 우리도 외출하기 전에 세수를 하듯이 말들도 마장으로 나가기 전에 세수를 시켜 깨끗하게 보이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마인이라면 자기가 탄 말이 제일 이쁘게 보이도록 한다면 더욱 즐거운 승마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낭산이는 입 주위가 부드러워서 가끔 재갈의 작용 때문에 각질처럼 피부가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피부가 아마도 피부가 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갈을 물리기 전에 입 주위에 바세린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좋다네요. 살짝 웃어줍니다, 낭산이가. 자, 그리고 다음에는 내 다리에 밴데지를 감아주는데 밴데지 안에는 두툼한 패드를 감싼 후에 밴데지를 감아줍니다. 밴데지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감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너무 강하게 감으면 자칫 인대에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 가면서 밴드진을 감으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말이 평생을 함께 하거나 혹은 다른 주인을 만나서 생활을 하거나 간에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생활들이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경험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저를 만난 낭산이는 저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할 계획이며 각종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기호에 맞게 훈련을 받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 또한 다르고 실력의 차이도 다릅니다. 그에 따라 훈련의 성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아주 조심스럽게 낭산이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장안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은 마필 관리원이 준비를 해주는데 그 관리원이 경험이 많지 않거나 트레이너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해주었다고 해도 다시 손봐야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자, 이제 장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새들 패드를 올리기 전에 실리콘 패드를 먼저 올립니다. 실리콘 패드 중에 패드에 구멍이 나 있고 미끄러짐이 적은 패드를 먼저 올리고 그 위에 면 패드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때 실리콘 패드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패드가 너무 앞으로 놓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패드 뒷부분이 안장에 부담을 줄여주지 못해서 효과가 전혀 없게 됩니다. 실리콘 패드의 위치를 정확하게 놓고 그 위에 면 패드를 조심스럽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안장을 올리는데 안장을 올리고 등선 마리에
면패드로 인한 상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패드 앞을 살짝 올려주는데 이때 실리콘 패드는 손대지 말고 면패드만 올려주는 것이 올바릅니다. 실리콘 패드를 손대서 패드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왜 양털 패드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과의 밀착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양털 패드의 두께로 인해서 밀착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양털 패드를 그리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안장에 있습니다. 제 안장은 잭 코리아에서 낭산이에게 깔맞춤 N2 안장과 PS 오브 스웨덴 굴레와 면 패드 그리고 밴데지와 패드를 제공해줘서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장이 말에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훈련에 지장이 있을 것이며 굴레 또한 품질이 우수해서 말과의 교감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용품 제공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장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양털 패드 외에도 다른 패드를 덧대서 그 말과의 밀착감이 정확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덜어져서 안장을 말에게 맞추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굴레를 착용하기 전에 우리나라 10월의 날씨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파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훈련에 지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피제를 온몸 구석구석 뿌려주고 솔질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레를 착용시키고 훈련하러 나가게 됩니다. 자, 코굴레는 그렇게 강하게 조이지 않고 있고요. 예, 그래도 낭산이는 입장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도 마방글래프를 살짝 무는데 그때는 곱비를 바로 당기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물고 있는 마방글래 끈을 살며시 넣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줍니다. 자, 운동하러 나가겠습니다.